청년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대방동에 꾸려졌습니다. 동작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립한 청년주택에는 대학생과 직장인 56명이 입주합니다. 보도에 박기훈 기자입니다. 스튜디오 대방 56이 문을 열었습니다. 5층짜리 건물은 말 그대로 청년 56명을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대방동 청년주택은 세대별 최저 주거 기준인 14제곱미터보다 최소 2배는 넓습니다. 그럼에도 월 임대료는 13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합니다. 상도 같은 경우는 방값이 정말 비쌌거든요. 여기는 절대 상도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가격에 훨씬 더 좋은 크기의 집을 제공해줘가지고 너무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1층 커뮤니티실은 취업과 여가 등 입주한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전체 입주자와 면담을 거쳐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거주하시는 청년분들도 동네 이제 막내로서 새롭게 출발하신 만큼 이웃주민에게 환한 웃음으로 인사로 보답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방동 청년주택은 동작구와 SH의 협력사업으로 모자 안심 홀몸 어르신 주택에 이어 수요자 맞춤형 주택 사업의 세 번째 모델입니다. 청년 1인을 위한 맞춤형 주택 56호가 동작구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꾸준히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공급해 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한편 동작구는 SH와 LH 등 협력 사업을 통해 올해 추가로 119세대 규모의 청년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HCN 뉴스 박경입니다.